두 번째는 이성처요자 정력소에 나왔잖아요. 정력소 보십니까? 예? 이성처. 원래 공부하려면 차라리 정력소 책으로 보는 게 나아요. 번역은 없어도 말이죠. 아나나, 내는 다시 이 기다의 원가운데, 기원 정사지요? 기원 정사 그 기원에서 먹는 것을 마련하면, 이제 음식이 다 되면 북을 치고 먹자 하고 걸식을 가든지 먹는 준비가 다 되면은 북을 쳐요. 대중이 모여서 같은 시각에 밥을 같이 먹으니까. 대중이 모이면 또 종을 쳐가지고 종소리와 북소리의 소리가 서로 앞뒤가 계속 하나니 종소리, 북소리를 계속하는 것을 너는 다시 듣나니 듣는 것을 실감나게 북소리, 종소리 지금 듣는다는 그 말이죠. 뜻에 어떠하냐? 이들이란 말은 종소리와 북소리가 이 소리가 귓가에 오는 것이 되느냐? 귀가 소리의 곳에 가는 것이 되느냐? 두 가지를 다 말한 거죠. 일반적으로는 소리가 귀에 온다고 보지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원칙은. 음파가 이리 고막에 전달이 되어가지고 듣는다고 하지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것이 이제 죽은 송장한테도 음파가 갈긴데 못 듣고 죽은 송장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그쪽 소리 있는 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귀에 오는 것도 아니다 말이죠. 빛깔이 눈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눈이 빛깔 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아까 그런 말 했잖아요. 상식하고는 좀 다르죠. 상식적으로는 요 눈이 저 빛깔 쪽으로 물체 쪽으로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이렇게 보아가지고 즉 말하면 섭취를 해서 보는 그 시력을 가지고 청취 가듯이 견취를 하겠죠. 그래서 본다고 말하지만은 여기 능엄기에서는 그것 저것이 둘다다 아니라고 한 거죠. 일반 상식과 지식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말씀을 했죠.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여건만 가지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가 이루어져야만 거기에 비로소 그런 것이 형성이 되는데 여러 가지 그 인연은 본래 있는 게 아니거든. 중간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결합된 거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허망한 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아까 안견처나 안색처나 이성처가 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하나 알면 밑에 건다 통하죠. 그와 똑같이. 허망해서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게 뭐냐? 열애장 요진여성에서 징발로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열애장 묘진 여성의 부작용으로 열애장 묘진 여성 본래 순수 이성에서 병적으로 즉 말하면 어떤 사고가 유발된 것처럼 비정상으로 나타난 것이 안견이요 이성이다 그 말이요. 본래는 열애장 묘진 여성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진리에서 실제에서 여기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궁자 실제 중도상 하는 그 실제 중도에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다 아니라는 거죠. 안처도 아니고 색처도 아니다 말이에요. 안처라고 보는 것은 중도가 아니고 색처라고 보는 것도 중도가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 안처 색처가 다 아니고 뭐냐? 열애장 묘진여성이 어떤 물질하고 눈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어울려가지고 보고 물질을 인식한 거다 그 말이요. 역시 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설법을 한 거죠. 옛날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딸을 여럿을 두었는데 칠공중과 번 팔공중과 두었는데 부모들이 그 딸들이 다 이제 7살, 8살, 뭐 9살, 15살 뭐 다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한 자리에 모아놓고 부모들이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누구 은혜로 누구 힘으로 성장해서 이렇게 이 세상에 잘 살아가느냐고 물으니까 다 딸들마다 다 아버지와 어머니 힘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했다고 말이야. 인증을 하고는 막내딸한테 또 물으니까 막내딸은 아버지 힘도 아니고 엄마 힘도 아니고 내 힘으로 나는 이 성장하고 내 힘으로 잘 살아간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가 결심하다고 불효녀라고 말이지. 쫓아버렸다잖아요. 쫓아서 이제 단박에 이제 거지가 된 거예요. 꼴띠갈 데도 없어가지고. 그런데도 그 기백이 참 대단하고 또 머리와 두뇌와 재질이 또 총명하고 얼굴도 아마 좋았던가 봐요. 돌아다니다가 어디 가서 또 좋은 신랑감을 만나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같이 짝을 짓게 되어가지고 결혼을 이제 비공식으로 결혼을 해서 이제 사는데 잘 살아요. 부자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자기 부모들은 가난해가지고 못 사는데 이제 나중에 그 자기 딸을 찾아오게 되어가지고 그 본래 가출한 딸이 잘 사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건 좀 괴짜지만은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겠지만은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는 그 말과 같이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다 말.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그러니까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안체도 아니고 색채도 아니고 열애장 요지여생이란 말. 열애장 요지여생이 자기라는 존재죠. 거다 나는 비유해서 말한 거요. 그 좀 막내딸은 조금 그 말이 당돌하고 말은 안 되었지만은 응? 여기에 열애장 요지여성과 같은 의미로 내가 지금 설명을 한 거라요. 설명이 조금 거기에 꼭 적합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한번 보세요. 뜻에 어떠하냐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은 이제 북소리 종소리가 이 소리가 귓가로 오는 것이 되느냐 귀가 소리의 자리로 간 것이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소리가 귀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쳐붙습니다. 아나나 만일 다시 이 종소리 북소리가 귓가에 왔다고 한다면 내가 칠라벌성에서 칠라벌성이 있는 때나 이제 사유성 바사이광이 통치하는 나라죠. 기원정사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요. 칠라벌. 칠라벌하고 서라벌하고 비슷하네요. 칠라벌을 성에서 기타의 숲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칠라벌성에서 기타의 숲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정사 절이죠. 절에는 곧 나가 없는 것과 같아서. 그러니까 성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성 안에 있을 때는 기타 숲에 없게 되고 기타 숲에 있을 때는 성 안에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기타 숲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정사인데 성 밖에 있는 절이거든요. 이 소리가 반드시 아라는 귀 자리에 귀곳에 그러니까 안안이 있는 그 귀의 곳에 그 종소리, 북소리가 온다고 가정한다면 옥걸련과 가섭은 응당 함께 듣지 못해야 할 것이오늘. 여러 사람이 다 듣는다는 말이죠. 안안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듣게 된다는 것을 지금 밝힙니다. 그러니까 아나나 귀에만 간 것도 아니다는 그 말이죠. 지금 쉽게 말하면 어찌 하물며 그 가운데 1253문이 부처님을 항상 따라다니는 그 비구들이 1250명이라고 나오죠. 맨 처음에 그 사문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종소리를 듣고 같이 먹는 곳에 오느냐. 군대에도 가면은 군대 그 박사에서 종을 땅땅 쳐가지고 군인들이 막 모여가지고 추사반에 그것이 추사실에 모여서 밥 먹잖아요. 그와 같이 대중들이 종소리를 같이 듣고 먹는 곳에 함께 오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소리가 귀에 온 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이제 말한 거죠. 운어신님은 그 밑에 그 105페이지다가 밝혀놨죠. 예? 주 해놓고 말이죠. 만일 소리가 위변에 온다면 해가지고 이것은 소리가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니라 하여 허망 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운어신 책에 이것을 강의할 때 청중 가운데서 혹 아래와 같이 항의하는 이가 있었다. 과학적으로 말하여도 소리가 나는 물체에서 생긴 음파가 공기를 통하여 듣는 이의 귓가에 이른다고 하는데 소리가 귓가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경의 논리는 과학과 어긋난다고 그렇게 이제 항의를 하죠. 듣는 청중이. 그런데 십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중국의 어떤 과학자가 부처님의 경전은 진실로 과학적이라고 찬탄하면서 경머리에 시간과 장소와 회중까지를 열거한 것이 참 좋다고 하였고 경에 보면 여시하면 나와가지고 시간 장소 모인 대중이 서의가 다 나오죠. 그래놓고 이제 그 밖에 여러 가지를 감탄하면서 능엄경의 2장에서 여기 지금 이성창에서 이성처 그 장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소리가 오고 가지 않는다는 논리가 당연하다고 하였다. 그 전문은 기억하지 못하거니와 대개 그 이론이 아래와 같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중국의 과학자가 밝힌 말이 있다. 그 말이죠. 음파가 간다고 하기는 하지만은 음파가 이 사람 귀의 고막으로 간다고는 하기는 하나 사람이나 배나 차가 가듯이 공간을 뚫고 지나가는 것은 아니다 말이야. 사람이 여기서 저쪽으로 가거나 배를 타면은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가지요. 또 차를 타면은 부산역에서 대구역으로 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소리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진동하는 데서 생기는 현상인데 진동만 하는 거지 음파가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다. 쉽게 말하면 물체가 진동하는 현상이 곁에 있는 공기를 흔들고 이 공간의 공기를 이렇게 진동하는 것이 흔들고 말이죠. 그 흔들리는 공기가 또 곁에 있는 또 공기를 자꾸 흔들고 해서 이렇게 공기가 흔들려서 듣는 이의 고막에 미치게 되면 파급되면 고막이 흔들리는 작용으로 듣는 이가 소리를 감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음파가 가는 것이 아니고 기파가 퍼지는 것이니 소리가 간다고 하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다. 소리가 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이제 말한 내용도 있는데 이제 여기는 과학자들 말하는 소리를 열거했을 뿐이지 상식적으로는 음파가 저리 간다고 가정할지라도 그것은 문제 될 것이 없어요. 능엄경에서는
응엄계에서는 그것을 밝히려고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귀가 소리에 가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귀에 온 것도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 뭐냐? 열애장 요진여성이 그걸 청취할 뿐이지 열애장 요진여성에서 그것의 작용으로 그 힘으로 청취한 거지 열애장 요진여성이 없다면 소리가 고막에 오더라도 못 듣게 되고 또 그것이 이제 귀가 소리 쪽으로도 간다 해도 열애장 요진여성이 없다면 도저히 그 청취 능력이 말살되어서 청취할 수 없다는 그 뜻으로 이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귀가 고막 귀 고막이 소리 쪽으로 간다는 것은 그건 인정을 안 하지만은 음파가 귀 쪽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일반 것이 상식적으로는 가능하거든. 그렇다 해도 여기에는 문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가면은 너 혼자나 드려야 할 건데 여러 1253원이 다 듣는 거니까 너 귀로만 간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 소리가 그러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여러 개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 불가사의한 존재예요. 열애장 요진여성은 불가사의. 소리도 열애장이거든. 소리도 열애장이고 귀도 열애장이고 모두 다 열애장이라 거기에서 능소가 갈라질 뿐이지 그런 차원에서는 성기설에서는 이런 말이 성립되죠. 보조국사 것이 저 추심결인가 보조국사 것이 저 진심직설인가 나오죠. 보조 어록에 이런 글 바람이 움직임에 마음이 벌써 나무에 흔들렸고 구름이 나니까 마음에서 벌써 구름이라는 먼지가 일어났다. 이것은 이제 성기를 말한 거죠. 연기보다 더한 것이 성기요. 능엄계에서는 성기를 말하고 연기는 부정해버렸죠. 연기가 인연 아니요.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는 그 말은 연기를 부정하고 성기를 말한 거라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지 말고 달리 바꿔도 되지요. 달리 바꿔서 보자 말이에요. 침료의 풍동수요. 글을 바꿔놓고 보면 더 재미가 있지. 나는 이렇게 바꿔놓고 봐요. 내가 보는 것은 더 이해를 하기 쉽게 말이죠. 이렇게 해야 진짜 것이 이제 저 마음이 말이죠. 움직이는 성기설이죠. 진짜 성기 아니요? 신성에서 일어나는 거. 마음이 벌써 흔들리니까 나무가 바람이 나무에 움직인 거예요. 벌써 바람이 나무에 움직일 때 벌써 마음이 움직인 거라요. 쉽게 말하면 성기의 운생진이라 벌써 마음이 일어났을 때 구름이라는 것이 구름 안개 이렇게 먼지가 일어났다고 구름 그 자체를 먼지라고 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그런 말씀 했잖아요. 불시 풍동이요. 불시 번동.
육두단경에 나오잖아요. 인자 친동이라. 육조 스님이 행자로 오조 스님한테 법을 받고 바루까지 가사까지 의발을 다 받아가지고 15년 동안 숨어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강주 법성사 인종 법사가 열반경을 연설할 때 거기에 나타났죠. 행자의 몸으로. 그러니까 의발은 속에다 이것이 쏟아 배랑 쏟아 넣고 말이죠. 다니는데. 그때 이제 인종 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할 때 그 절 앞에 깃발에 귀에다가 이 깃발을 이렇게 달아 놓았는데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승은 풍동이라 하고 또 일승은 번동이라. 스님들 둘이가 유김질을 해요. 이제 바람이 부니까 깃발이 움직이거든. 그래서 어떤 한 중은 바람이 움직인다. 바람이 부니까 지금 깃발이 이렇게 펄렁거린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떤 스님은 한 중은 바람이 움직여 봤자 깃발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을 건데 깃발이 움직인 게 틀림없단 말이야. 깃발이 지금 움직인 것 보고 지금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중은 깃발 번자, 번기 번자, 깃발이 움직인다 하여 이론이 분분했어요. 그럴 때 육조 스님이 거기서 이제 보고 듣고 계시다가 나도 여기서 한마디 해도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제 그 스님들, 두 스님들이 서로가 토론을 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 두 스님들이 그러면 당신도 한번 한마디 해보시오.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이제 두 가지를 다 부정한 거지. 이는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이건 번이 움직인 것도 아니다 말이야. 그러면 뭐가 움직이느냐? 당신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말이지. 이게 능엄경 법문 그대로 다 나왔잖아요. 능엄경이 그거 아니오? 아까 안색처도 아니고 유성처도 아니고 안처, 색처, 이처, 성처가 다 아니라는 것은 풍동도 아니고 번동도 아니라는 말과 같죠. 그게 바로 열애장 묘진여성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당신의 인자란 말은 당신이거든. 당신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말이죠. 가짜라는 데는 능엄경 법문이나 육조스님 법문이나 가짜네요. 그래서 인종법사가 그 말을 듣더니 달리 이제 보았죠. 그래서 두 스님들은 말을 뺐다가 무색해가지고 부끄러워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말이죠. 더 이상 대꾸를 못하는 거예요. 소위 불교를 배웠다는 소위 그 스님들이 말해 바람이 움직이느니 깃발이 움직이느니 그런 새삶은 어린애와 같은 일반 세인들이 본인이 알고 있는 직견 가지고 서로가 토론을 했으니 말이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육조 스님 그 말씀은 최상 법문이죠. 법성의 진리에서 친동이라고 말했죠. 성기법이죠. 성기법문. 그래서 인종법사가 내려와서 절을 하고 특건된 15년 전에 오조 스님에게 법을 전수받은 노행자가 어디로 숨어서 계신다느니
당신이 혹시 도행자 아니십니까? 하니까 맞습니다 말이야. 내가 도행자입니다 말이야. 그러면 의발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의발을 겉에서 이제 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종법사가 머리를 깎이고 육조스님 거기서 계를 받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육조 스님이 된 거예요. 행자가. 그래가지고 오조의 법을 이제 펴기 시작했죠. 거기에 인자신동이라는 이 글자 네 마디에 그 자기의 본색이 이제 세상에 묻혔다가 그때로부터 이제 그야말로 참 고개를 들고 나왔었죠. 그 말하고 대기하고 같잖아요. 안처도 아니고 색처도 아니고 이처도 아니고 성처도 아니다. 열애장 묘진여생이다 그 말이요. 간단히 말하면 열애장 묘진여성은 인연과 자연 이전의 인연과 자연보다 더 중도짜리죠. 만약에 안처라 이처라 성처라 이처라 이렇게 보면은 중도가 아니요. 그건 편견이에요. 인연이다 자연이다 하는 것은 그건 중도가 아니거든. 두 가지 이견이거든. 인연이라고 보든지 자연이라고 보든지 상대적인 상대성 원리를 못 벗어 나가지고 그건 소위 편견이라 편견. 치우친 소견이요. 편견이고 또는 이견 두 가지로 보면. 불법에서는 이런 게 건물 아니요? 중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도 제1위제는 안쳐도 잊혀도 아니다 말이에요.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모두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중도 제1위제를 밝힌 거예요. 중도 제1위제가 바로 뭐냐? 열애장 묘진여성이 바로 중도 제1위제 아니요? 열애장 묘진여성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중도입니다. 그러나 열애장 묘진여성에 고집하면 또안 되지. 열애장 묘진여성이라고 고집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편견이라요. 고집을 떠난 차원에서 열애장 묘진여성이라고 밝힐 뿐이지. 열애장 묘진여성에 또 고집하면 법집이 돼요. 예? 그러니까 불법은 집착을 떠나라 하고 또 떠난 것까지 또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중도 제1위제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어렵겠죠? 어렵다는 것까지도 떠나야지. 마음이 본래 텅 비어서 비고 밝을 뿐이지 거기에 무슨 불순물이 개입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벌써 편견 이견이라. 이러쿵이나 저러쿵이나 벌써 둘 아니요 두 가지 아니요. 얼씨구나 절씨구나 이거 다 두 가지 아니요. 두 가지를 다 떠나야 돼요. 얼씨구 절씨구가 다 아니에요. 본래 냉정한 그가 평온한 마음자리는 얼씨구 절씨구가 없거든. 벌써 얼씨구 절씨구 할 때 벌써 평온해서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마음에 거품이 생긴 상태라요. 인연으로 나오든지 자연으로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거 두 가지를 다 떠난 그 자리가 이견을 떠난 자리가 불이법이라요. 바로 유마경에서 불이법이나 여기서 말하는 열애장 묘진여성이나 다 불이법을 말한 거예요. 불이법이란 것은 둘이 아니란 말 아니요?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안처도 아니고 색처도 아니고 이처도 아니고 성처도 아닌 거.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아니니까 불이법이죠. 그러나 밝히려면은 뭘 내세울 게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부득이 마지 못해서 열애장 묘진여성이라는 그 말을 처음에 남기고 나중에는 거기에도 집착하면 안 될까 봐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니니라 아니다로 이렇게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 그 취지를 가만히 관찰해보면 어디에나 집착을 두거나 허물을 일으키면 모두 다 병이 되기 때문에 병을
떠나게 하는 그런 법이라요. 파집이죠. 파집. 이점이라. 집착을 떠나고 보는 것까지 그 소견까지 다 떠나야 돼. 파집. 이견.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현성이 되어요. 그래야 성이 나타나요. 파짓 이견한 후에 여기다 적어놔야겠네. 이렇게 적어놔야 말이 뜨죠. 파짓 이견이라. 불법의 이 설명은 집착을 파하고 소견을 따라요. 열갈 분별심. 그렇게 한 후에 비로소 현성이 되어요. 열애장 요진여성이라고 한 그 말은 현성이고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모두 허망하다고 한 것은 파짓 이견설이요. 아시겠죠 이제? 이 다음은 다 그와 똑같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일체경이 다 똑같아요. 만일 다시 너 귀가 저 소리의 가에 갔다고 간다면 이건 이제 귀가 소리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내가 기다의 숲 가운데 돌아가 머무를 적에는 신라벌성에 있어서는 곧 나가 없는 것과 같아서 부처님이 신라벌성에 계시다가 기다의 것이 저 기원정사로 가시면은 신라벌성에는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부처님이 없다는 뜻이죠. 정말 부처님은 그 석가라는 존재가 내가 북소리를 들을 때 안하니 북소리를 들을 때 안하는 그 귀가 이미 북치는 곳에 갔다고 한다면 종소리가 또 이제 가지려니 동시에 종소리가 또 날 때는 응당 함께 듣지 못해할 건데 종소리 북소리 다 듣죠. 노래소리 뭐 울음소리까지도 사람 말소리까지도 동시에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 하물며 그 가운데 코끼리 소리, 말소리, 소소리, 염소소리, 가지가지 소리를 다 들음이랴. 여러 가지 소리를 다 듣지 않냐 말이야. 그러니까 귀가 소리에 간 것이 아니다 말이야. 만약에 오고 간 것이 없다면 귀가 소리 쪽으로 가거나 오는 것도 없고 소리가 귀 쪽으로 가거나 오는 것이 없다면 또한 다시 들음도 없으리라. 그러면 못 듣지 않겠어요 또? 소리가 만약에 안 난다고 안 온다고 가정한다면 못 듣겠지 뭐. 그러니까 듣고 못 듣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고 그게 다 허망한 존재다 말이야. 열애장 요진여성에서 본다면 듣고 듣지 않는 것이 견여 견연이 그 전에 저국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견여 견연이 기억이 납니까? 견과 미 견연이 견연은 세간이요. 견은 안 안근이고 견과 및 견연이 뭐라고 말했죠? 견여 견연이 다 허망하여 본래 보리의 노정명체라고 그 전에 그랬죠? 그 말이 저 위에 나왔을 텐데 무슨
요게 이제 요정명체가 바로 열애장 요진여성. 그 전에 이런 말들이 들어 나왔잖아요. 지금 내가 기억을 잘 일부러 내가 적어놓지를 안 하니까 찾으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뜻으로 이렇게 돼야 해서 꼭 문장이 이렇게 안 되었더라도 개헌은 능이고 본은 개헌과 이건 소 아니요 소. 소란 것은 볼바의 대상. 바소자 소. 개헌은 바로 능이고 능. 본은 주체. 견과 및 여다 견과 및 견연이 앞에 전경으로 나타난 것 같으나 그러니까 소리나 보는 것이나 또는 물체나 다 똑같은 거요. 견과 견연에 해당돼요. 그러나 다 그건 모두 다 허망이고 그 본체는 어디에서 뿌리가 있느냐? 함께 이 보리의 묘정명체, 묘하고 청정하고 밝은 그 자체니라. 묘정명체와 열애장 요진여성이죠. 거기서도 다 밝혔어요. 여러 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다른 것은 내가 많이 잊어버려도 능엄경은 하도 많이 강의를 해서 덮어둔 지가 벌써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약간 기억이 좀 나죠. 능엄경만 잘 통달하면 다른 경은 그냥 떡 주물듯이 주물러요. 떡도 그 마른 떡이 아니라 물컹물컹한 떡. 이렇게 그냥 물렁물렁한 떡 주물듯이 막 주물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듣는 것과 및 음성에 함께 다 처소가 없어서 곧 듣는 것과 및 소리, 청과 성 그 두 가지 이처가 성처와 문처 그것이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니다.